여덟 번째 챕터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작성 문제예요. 자, 시험 문제 출제가 잘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용카드 등에 의한 매입도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너가 공제를 받고 싶으면 이런 서류를 내고 서류 보관 몇년 해라, 5년을 하면 내가 너한테 매입세 공제를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관련된 서류를 지금 저희가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내용.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법의 요건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내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요,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꼭 받아와야 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요건이 정상적이라면 우린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작성하여 무엇할 수 있다?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 그리고 전표 입력은 메인 매출 전표 유형 뭐로 가자? 우리 부가세 10%가 있는데 공제가 가능합니다라고 하면 57카과 또는 60일 현과로 입력해서 우리 요거 작업하겠죠. 됐을까요? 자, 여기에 단서 하나 드릴게요. 근데 저희는 지금 부가가치세가 없는 유형인데도 입력을 해서 부가세 신고 때 내야 된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는 경우. 자, 그 부분이 우리 이론 수업했을 때 의제 매입이라는 거 배운 적 있어요. 그럼 제가 의제 매입과 관련된 원재료 등을 사온 적이 있다라고 하면 의제 매입의 근거 서류 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매입 근거 서류. 그래서 사업자 거래는 계산서, 사업자 거래는 계산서를 받아오거나 신용카드 등에 해당되는 증빙을 받아왔다라면 우리 공제해주겠다. 다만 농업인 매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빙을 받을 수 없으니 그들은 무증빙도 인정이 된다. 근데 농업인 매입분 의대매 공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조업만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의제 매입에 카드인데 면세인 경우, 현금 영수 중인데 면세인 경우도 우리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게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 준비할 때요, 회계 공부하면서 전산세무 시험 준비할 때 우리 카면 현면 입력해 본적 있지 않아요? 매입 매출 전표에. 나는 인근 서점에서 업무와 관련된 도서를 구입하였다. 그리고 카드 결제를 15만 원 했다. 근데 그 문제가 매입 매출 전표에 있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메인 매출 전표에 가서 우리 카면이라고 하는 면세 유형을 선택하고, 그리고 금액 15만 원을 입력하고, 하단에 차변에 도서 인쇄비, 대변에 누구 넣었을까요?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일반 전표에 넣지 않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로 내면 여러분이 넣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업무자들은요, 이 카면 현면은 이 의제 매입이라든지 또는 재활용 폐지형도 이게 간혹 있을 수는 있다고 해요. 그런 사유가 아니면 카면 현면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안 해요. 자격증만 해요. 그것도 재밌는 건 지금 전산세무 회계만 해요. AT라는 시험은 카드 면세와 현금 영수 등 면세는 부가세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 매입 매출 전표로 입력하지 않아요. 현실에서 하지 않아요. 네. 근데 우리 시험은 어쩔 수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해야죠. 아예 시작할 때뭐 줘요? 1번 일반 전표 입력해라. 2번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해라. 이렇게 번호를 주고 거기다 쫙 밑에 소문제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시되 업무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요 6번 의제 매입세 원재료 차감이라고 하는 요런 부분하고 관련된 사유가 아니면 당신이 매입 매출 전표에 이 카면과 현면을 아무리 입력해도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명세서에는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자, 그래서 그 내용 알려드렸고요. 자, 그리고 자, 요거 작성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에 해당하는 사유. 자, 이거 반드시 숙지합니다. 자, 요거 숙지 못하면 이 서식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할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아와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수령 명세서를 내면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누구 대신 받아온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금계산서 대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원래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무엇하는 게 맞다? 수취하는 게 원래 맞다. 그런데 요거 대신 무엇하면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받아오면 공제해줄게. 그럼 여러분,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는 사람의 거래였다라면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54 불공으로 입력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사유에 해당이 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저는 세금계산서랑 신용카드 영수 중두 개가 있어요 라고 하면, 이러면 이거 가능하죠? 우리 앞에서 신용카드 매출했던 거 기억해요? 자, 신용카드 매출 부분 얘기했을 때 무슨 부분? 내가 세금계산서로 물건을 팔았는데, 이놈의 거래처가 통장에 돈 넣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뜬금없이 카드를 툭 내밀면서 카드 결제할게요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럼 이런 매출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 영수증도 좋겠네요? 그럼 받는 사람들 여러분 두 개가 같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나는 매입세 공제를 누구로 받는다? 항상 누가 우선이다? 세금계산서가 우선이라고 했어요. 이두개 같이 넣으면 무슨 공제가 된다? 이중공제가 된다겠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받아온 거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그 요건 여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면 절대로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 뭐 발급할 수 없으니까 당신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니까 안 되라는 거죠. 자, 미용과 욕탕은 원래 영수증 발급도 안 하는 사업자라고 했어요. 이들은 사업자가 뭘 요구해도 세금 계산서를 요구해도 발급할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들한테 받아온 건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여기 운송은 무엇한다? 안 된다고 했죠, 여러분? 이들 과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자, 그런데 전세버스 운송 사업이 있었네요. 자, 이들은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들은 빼줘라. 그러니까 이들 제외라고 제가 써드린 이 사람은 공제 가능자라는 거예요. 공제 가능자. 자, 이렇게 되겠죠. 우리 불가능자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자, 입장권을 발행해서 영위하는 사업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시험에서 제일 사랑하는 건요세 개예요, 사실. 요세 개를 섞어낼 거고요. 자, 그리고 간혹 누구를 낸다? 나 세금계산서 받아왔던데? 카드 영수증도 있네?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으니까 하지 말아라. 이중공제 받으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사유가 있었죠. 자, 그럼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을 카드로 지불했다. 비영업용 소형승차 구입료지 임차에 대한 걸 카드로 결제했다. 접대 관련된 것을 카드 결제했다. 면제 사업에 쓰는 걸 카드 결제했다. 토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카드 결제를 했다. 공제 못 받겠죠. 자, 그런 부분을 선별 작업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식을 입력할 때 유의사항 설명. 자, 조회기간이 이제 딱쟁이가 않겠죠, 여러분. 네. 해당 과세기간 입력한다. 그런데 이 구분란 틀리시면 안 돼요. 구분. 자,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매입매출 전표를 입력하고 들어올 땐 여러분, 벌써 내가 지금 이게 현금 영수증인지, 신용카드인지, 그리고 법인 건지, 아니면 임직원 건지, 자, 그런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들어온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직접 작성하세요라고 내거든요. 전표 입력 생략하고. 그러면 이 구분만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럼 1번의 현금은 뭐다? 현금 영수증. 근데 여러분, 우리 현금 영수증은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받아올 때, 뭐로 받아오시라고 제가 강조했죠, 여러분? 현금 영수증 받아올 때 회사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써있는 지출 증빙용으로 받아온 게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예요. 네. 자,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 이거 여러분 화물 운송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라겠죠? 자, 이거는 법인이다, 개인이다, 개인 사업자만 된다고 했죠? 법인은 이거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선 2번 선택은 절대 할 일이 없습니다. 자, 3번 사업. 사업은 법인 카드는 무조건 무슨 카드다? 사업용 카드이다. 자, 개인 사업자는 무조건이 아니에요. 개인 사업자는 제가 등록이라고 써드렸죠. 이 등록의 의미는 무엇이다? 우리 국세청 어디가 있다? 홈택스가 있죠. 국세청 홈택스에 가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한 대표이사 카드만 사업용 카드로 갑니다. 우리 등록 안 했으면 다 어디로 들어온다? 신용이라고 하는 기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타 신용카드이고 누굴 지칭한다? 임직원의 개인 카드를 말한다. 자, 여기에 누가 하나 더 들어올 수 있다? 우리 개인 사업자 미등록 카드도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구분 절대로 틀리지 말 것. 자, 공급자는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 영수증을 받아오면 여러분 어디서 물건 샀는지 상호가 보이죠? 네, 그거 보고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급자 F2번 코드 도움으로 그냥 넣어주시면 되고요. 직접 입력하는 분들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자, 공급자 입력하시면 당연히 사업자 등록번호 자동으로 따라 들어옵니다. 자, 카드 회원번호는요. 죄송해요. 카드 회원번호는 공급받는 자, 이런 공급받는 자는 우리 회사인 거죠? 네, 우리 회사의 카드 번호를 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카드 번호를 지금 여러분 입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럼 이런 카드 번호 몇 자리인지 알아요? 16자리죠? 자, 앞에 네 자리, 하이픈, 앞에 네 자리, 하이픈, 앞에 네 자리, 하이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제가 하이픈 왜 있을까요? 이 카드 번호 입력하실 때요. 하이픈 반드시 입력합니다. 반드시 하이픈을 무엇한다? 입력한다. 자, 하이픈 입력 안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전자신고 못 해요. 다 오류 뜹니다. 그래서 이들은 직접 칠때 하이픈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거 숙지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 밖에 신용카드 등 거래 내역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부분, 기타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요. 자, 이 부분은 지금 무슨 부분이겠어요? 건수와 공급가액과 세액을 입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특별한 부분이 아니시고요. 우리가 위에 집계되는 부분에, 여기 집계되는 위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리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했다. 근데 내 자료를 다시 불러와야 된다. 그러면 57 카거와 현가가 들어오겠죠. 네, 그때 새로 불러오게 하시면 된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그러면 요 부분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 이제 어디 가자? 네, 예제 입력하러 가야죠, 여러분. 네, 예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표 입력해서 반영하는 부분은 안 할게요, 여러분. 요 부분은 뭐 그대로 들어오는 거라서. 자, 청송에 나와 있는 예제 볼게요. 자, 회사 코드 청송 다 되어 있으시죠? 자, 다음은 주식회사 청송에 1월부터 3월까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 기재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교부받은 내용이다.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고요. 일기 예정 신고서에 그 내용을 반영해라. 자, 이렇게 넣으면 불편한 게 무엇이다? 전표 입력해야만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돼요. 그런데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명세서를 작성하고 부가세 신고서에 가라는 건 사실상 전표 입력이 생략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부분이다? 사실 자동 반영이 안 돼서요. 위치를 찾아서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뭐 어디까지 요구하는지 꼭 보실 것. 자, 그러면 우리 이 요건 정리하고 입력할 것만 가져갑니다. 입력해야 되는 것, 공제 가능만 입력합니다. 자, 현대카드, 법인카드이고 사업용 카드이다. 자, 그리고 카드 번호 16자리 주어져 있네요. 자, 우리는 키토산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회사 키토산, 김사랑이라고 대표자 이름 나와 있고요. 요건 뭐큰 의미 없으니까 저희는 키토산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거래일자는 1월 10일, 부가세 포함 금액 22만 원. 자, 공급자의 업종에 대한 설명을 봤더니 도매업이고 일반 과세자래요. 자, 여러분, 간이 과세자 아니니까 문제는 없네요. 자, 근데 거래 내용이 무엇이다? 거래처 선물 구입했네요. 자, 그럼 무슨 목적이 된다? 접대비가 되죠. 자, 그럼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X. 자, 스마트 상사 44만 원. 음식점이고 일반 과세자. 자, 여기까진 괜찮네요. 직원의 회식되고 복리 후생비 처리하겠대요. 자, 공제 받는데 하자? 없어요. 동그라미. 자, 그 다음 세림, 유통. 자, 이 33만 원의 지출이 있었고요. 소매업자인데 누구로 되어 있다? 간이과세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이과세자 글씨가 도르면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그대로 무엇한다? 너는 X야. 공제 못 받는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법인카드로 구입한 건 우리 누구 것만 넣는다? 스머프 상사 것만 넣습니다. 자, 신한카드 종업원 카드이고요. 홍길동 씨의 명의랍니다. 자, 일반 카드이며 카드번호 16자리 주어졌어요. 자, 장수탕. 자, 그리고 금액은 11만 원. 자, 욕탕업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미용과 욕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목욕종 안 돼요. 자, 일반 과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X. 자, 하드웨어 88만 원. 자, 소매업자이고요. 일반 과세자입니다. 자, 여긴 문제가 없네요.
컴퓨터 구입했고요. 무슨 처리했대요? 비품 처리했어요, 여러분. 요것도 중요합니다. 비품 처리. 공제받을 수 있죠?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미네르바 77만 원의 지출이 있었고요. 변호사입니다. 자, 그러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들은 사업자의 거래에면 반드시 뭘 발급하게 되어 있다? 우리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발급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럼 저는 이 일반 과세자인 변호사한테 법률, 자문료를 지불하고 회사는 뭘 받아왔을 것이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로 매입세 공제 받을 거니까 우리 신용카드 공제는 못 받습니다. 그러면 X. 그럼 입력해야 되는 거몇 개밖에 안 돼요? 두 개밖에 안 돼요. 자, 그럼 이두건 입력하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 쪽에 들어오시고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갑지와 을지라는 글씨가 써 있는 서식. 자, 그럼 서식이 오픈이 되면 우리 조회 기간은 1월부터 3월입니다. 자, 1월부터 3월 일기 예정. 자, 그럼 이제 월일부터 입력을 합니다. 스머프 장사는 2월 3일 날 거래했습니다. 그럼 0203. 자, 구분란에 가면 하단에 구분의 내용이 있죠. 현금은 1번, 복지는 2번, 사업은 3번, 신용은 4번. 자, 우리는 사업용 신용카드죠. 몇 번이에요? 3번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급자 스머프 F2번 눌러주시고요. 거래처에 등록되어 있는 스머프를 불러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머프 상사 들어왔죠, 여러분? 자, 카드 회원 번호 16자를 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꼭 해보실 게 뭐냐면 이게 우리 신용카드 거래처 등록해야 하네, 여러분? 하죠? 네, 거래처 등록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F2번을 눌러보세요, 일단. 자, 그러면 우리 법인카드인 현대카드 있죠, 여러분? 여기 현대카드. 자, 카드 번호 9843-8765-3021-1234. 맞네요. 자, 선택하시고 확인. 그러니까 직접 타이핑 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건수 꼭 확인합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다 각각의 한 건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1. 공급가액. 자, 여기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줬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공급가액이네요. 그러면 우린 22만 원, 44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을 입력해야 되는 거죠. 금세에게 4만 원이 들어옵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하고 엔터. 자, 두 번째 하드웨어. 자, 하드웨어 날짜 며칠이죠, 여러분? 2월 28일. 자, 그리고 우리 무슨 카드이다? 종업원 명의 카드. 그러면 몇번 쓴다? 4번 신용을 쓴다. 공급자 F2번 누르시고 하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드 회원번호 F2번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무슨 카드요? 우리 지금 신한카드였죠, 여러분? 그럼 여기 신한카드. 자, 12347896-4510-5461 동일하네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수 한 건이고요. 금액은 얼마? 80만 원에 얼마로? 8만 원으로, 아이고, 이걸 왜 넣을까요, 여러분? 8만 원으로 정리가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여기 카드 번호 빨갛게 뜨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체계 검토하는 것 때문에 이게 나오는데요. 뭐 시험에선 빨갛게 나오든 적색, 검게 나오든 원래 빨간색은 번호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의미예요. 근데 시험이기 때문에 이 오류에 대한 부분은 감점을 하지 않아요. 본인들 자체적으로 빨간색을 주기 때문에 우리 주민번호 여러분 실명번호 쓸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 누구는 끝났어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저장을 합니다. 자, 문제가 아주 간단하면 딱 여기까지만 됩니다. 근데 우린 부가세 신고서 가달라고 했어요. 자, 메뉴 종료 시켜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갑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셔서 일기 예정인 우리는 1월부터 몇 월이요? 3월을 선택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 불러오겠냐고 물으시면 일단 아니요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여러분, 전표를 입력한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입력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여기에 입력해야 되는 정보가 누구 거? 스머프 상사라고 해서 나왔던 요건과, 자, 그리고 하드웨어라고 해서 돌았던 요건입니다. 근데 이두 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자, 구분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스머프 상사는 회식대예요, 여러분. 하드웨어는 비품 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밖에 공제 매입액 14번 자리. 자, 그러면 어느 자리에 우리 오른쪽 14번 그 밖에 공제 매입액 자리 신용카드 매출 수령 금액 합계표라고 되어 있는 41번과 42번에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회식 때는 일반 매입이죠. 고정자산 매입 아니죠. 그럼 이 자리 얼마 넣어주셔야 돼요? 40만 원에 4만 원을 넣어야 되고요. 자, 그런데 비품 처리했다고 분명히 명확하게 줬어요. 자, 그럼 얘는 어디에? 42번 고정자산 매입에 80만 원에 8만 원을 넣어주셔야 돼요. 이런 매입 쪽은 세액이 자동으로 안 떠요. 그래서 매입은 세액을 다 여러분이 직접 입력해야 돼요. 입력하는 문제가 나오면. 자, 이렇게까지 끝내실 거. 그러니까 이 문제의 취지는 이거예요. 고정자산 매입과 일반 매입 구분까지 다 검토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 내용의 내용이 어떤 건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리됐으니까 우리는 무엇하고 저장하고 메뉴를 무엇하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셔야 하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그러면 예제를 풀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뭐 풀면 될까요? 집중 심화 두 문제 연속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2500번 만세라는 회사예요. 그러면 회사 변경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자, 2500번 만세. 자, 내용 볼게요. 다음은 주식회사 만세의 법인카드. 자, 국민 체크카드이고 회원번호는 9540-8105-3071-8344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매입세 공제 대상만 일기 예정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명세서를 작성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공제받으려고 내는 서류니까요. 자, 매입 매출 전표는 입력하지 않고 전표는 하지 말래요. 자, 그리고 카드 유형은 너무 친절하지 않아요? 사업용 신용카드를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법인카드, 우리가 일명 법카라고 부르는 카드는 무조건 사업용 신용카드예요. 개인 사업자 카드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구가 없어도 무조건 사업용으로 넣습니다. 무슨 카드는요? 법인 카드는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 내용 정리하고 한 번에 다다다다 넣어볼까요? 정리할게요. 자, 호이마트에서 거래가 있었네요. 88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부가세 포함입니다. 자, 영업부서 소모품이래요. 자, 영업부서 소모품이니까 비용 처리했을 거고요. 일반 과세자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이거 공제받는데 문제 되나요? 문제 안 되죠? 그럼 일단 우리는 호이마트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 박진 헤어샵. 22만 원 지출이 있었고요. 광고 모델인 김하나의 미용비래요. 우린 미용과 욕탕은 안 된다고 했어요. 자, 미용이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박진 헤어샵은 X입니다. 대한의원, 여러분, 의원이에요? 병원인 거죠? 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겸용사업자가 아닐 거니까 면세예요. 자, 지금 3월 20일 10만 원의 지출이 있었는데요. 직원의 독감 예방주사래요. 자, 복리후생적으로 쓴 돈은 맞지만, 지금 우리 죄송해요, 여러분. 이 의원은 제가 혀가 좀 짧아요. 그래서 의원은 무슨 사업자이다? 그럼 면세 사업자예요. 이것이 주고 싶지 않았나 봐요. 얘만 공단으로 줬어요. 그럼 면세니까 부가세가 없죠, 여러분. 그러면 공제 여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X. 자, 지성 자동차 55만 원의 지출이 있습니다. 우리 수리비예요. 근데 여러분, 운반용 트럭입니다. 자, 운반용 트럭은 공제받는데 문제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 일반 과세자이고요. 그러면 지성 자동차 동그라미에 놓습니다. 자, 참마식당 66만 원의 지출이 있었고요. 직원의 회식대랍니다. 자, 복리후생비네요. 공제 가능합니다. 일반 과세자입니다. 그럼 요건 충족이죠?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밑에 북경 반점이고 7만 7천 원의 지출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야근식대로 쓴 거네요. 그런데 이 북경 반점이 무슨 과세자? 간이 과세자래요. 그럼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북경 반점 X가 되죠.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OX를 해놓고요. O로 표시된 것만 서식에 입력하라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러면 입력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회사 코드 바꾸셨을 거니까 들어오신 상태에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명세서 클릭. 자, 일기 예정이니까 몇 월부터 몇 월? 1월부터 3월. 자, 그럼 5월 1일에 날짜는 3월 4일. 자, 구분은 사업용 신용카드 몇 번? 3번. 자, 공급자는 F2번 누르시고 호이마트를 선택. 자, 카드 회원번호 우리는 F2번 눌러서 여러분 국민 체크카드 선택할게요. 있네요. 체크카드 선택하시고 우리 그대로 적용. 자, 건수 한 건이고요. 금액은 반드시 가액입니다. 공급가액 80만 원에 8만 원이 나오게끔. 자, 지성자동차 3월 21일입니다. 자, 사업 3번 선택해 주시고 공급자 F2번 누르시고 지성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카드 회원번호 여러분 제가 엔터 쳐 볼게요. 이거는 복사가 안 돼요. 근데 F2번 눌러서 가지고 오는 게 불편하다. 근데 같은 카드 회원번호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위에 커서 가시고 우리 복사하실 때 약업기 있죠? 컨트롤과 C인가요? 네, 컨트롤과 C를 동시에 누르시고 카드 회원번호 공란에 내려와서 컨트롤 V를 동시에 누르면 붙여넣기가 돼요. 네, 우리가 요즘에 쓰는 프로그램들은 이런 기능들이 거의 다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자, 공급가액에 가셔서 지성자동차는 얼마? 50만 원에 5만 원이 나오게끔. 자, 참마식당 3월 22일. 자, 사업 3번. 공급자 F2번 누르시고 참맛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드 회원번호는 저는 아까 복사했던 게 있으니까 그냥 컨트롤 V 넣어서 넣어버렸고요. 자, 금액은 얼마이다? 60만 원에 6만 원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끝. 됐어요. 네, 3점 획득은 요거로 끝나집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서식의 점수가 후하지 않아요. 네, 3점 정도밖에 안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험 보실 때, 세무 2급은 점표가 총 45점 배점이에요. 네. 회계 1급은 배점이 더 많죠. 왜냐면 거기 점표 입력이 주니까. 그래서 그 45점을 안 틀리면 실제 합격률이 올라가요. 그 이론이 한 10문제 정도만 맞으면 거의 합격해요. 근데 이론이 바닥이신 분들이 있어요. 5, 6문제 거의 불합격이에요. 근데 점수가 이제 실기는 좀 했다. 그러면 60점대 불합격자가 많아요. 이론 점수가 안 좋으신 분들. 그래서 이론 정리도 잘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2번 문제 들어갈게요, 여러분. 자, 회사 코드 2600번이에요. 네, 회사 코드 2600번으로 변경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온누리 2020년도 1월부터 3월까지 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와 현금 영수증, 자, 부가가치세 별도 기입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수취한 내용이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명세서, 자, 서식 작성하는 이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요 서식 작성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자, 국민 법인카드 회원번호는 12345689511485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일하게 사용한 것으로 봐주시고, 자, 그리고 관련 금액을 일기 예정 1월부터 3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래요. 자, 그럼 이런 문제 전표 입력 안낼 거라고 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반드시 구분 잘해서 넣어주셔라. 단 아래 거래와 관련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외 거래사항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대요. 자, 법인 신용카드 또 직원의 신용카드, 직원의 신용카드는 요 자리에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으로 잘 받아왔네요. 그러면 하나씩 정리하고 넣어 볼게요. 자, 다사랑. 우리 부가세 포함 금액 22만 원, 공급자의 업종은 소매업이고요. 과세 유형은 일반 과세자. 자, 거래 내용 봤더니 거래처 선물 구입했대요. 자, 그러면 무엇이다? 접대이다. 자, 접대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사랑에 그냥 X. 자, 우성사무 44만 원. 자, 소매업인데 이 사람의 과세 유형이 무슨 과세? 간이 과세랍니다. 자, 그러면 거래 내용 볼 필요도 없죠. 우성사무 X. 자, 추억 모텔. 우리 숙박업이네요. 55만 원. 자, 일반 과세이고요. 지방 출장 시 숙박비 지불한 거래요. 그럼 숙박비는 미용과 욕탕이 아니잖아요. 공제받는데 하자 없어요.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원의 신용카드입니다. 이마식당, 음식점이고 일반과세자라고 합니다. 자, 회식 때에 대한 걸 직원카드로 썼나 봐요. 네, 경비 처리되고 매입세 공제받는데 아무런 하자 없습니다.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금 영수 증 수락만 슈퍼네요. 자, 소매업이고 일반과세자입니다. 사무실, 음료 등을 구입했고 복리후생비 처리한 부분이래요. 자, 그러면 일반과세자의 복리니까 공제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세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추억 모텔, 이맛식당, 수락만 슈퍼는 모두 다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할 때 여러분, 우리 다 무슨 매입이 될 것이다? 일반 매입이 되겠네요. 고정자산 매입은 없어요. 자, 실무 예제 쪽에서는 고정자산 매입이 있었는데 지금은 고정자산 매입은 없는 문제네요. 자, 입력을 해보도록 하시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명세서 선택해 주시고 우리 조회 기간엔 과세 기간 1월부터 3월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추억 모텔 날짜는 2월 20일. 자, 구분은 사업용 신용카드 3번. 공급자 F2번 누르시고 추억 모텔 선택. 카드 회원번호 F2번 눌러주시고 우리 무슨 카드였어요, 여러분? 법인 신용카드 이름 국민이에요. 자, 그러면 국민 법인카드 카드번호 항상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확인. 자, 그리고 건수는 한 건이고요. 금액은 20만 원에 2만 원입니다. 자, 그다음 직원 카드 넣을게요. 날짜는 1월 20일. 자, 직원의 카드는 몇번 선택한다? 4번 신용을 선택해요. 자, 공급자는 F2번 누르시고 이맛식당을 선택. 자, 카드 회원번호 자리에서 F2번 눌러주시고요. 우리 종업원의 신용카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종업원의 이 신용카드 부분은 뭐로 되어 있어요? 9455410이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런데 여기 BC카드란 카드가 있죠. 네, 그러면 이 카드 선택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카드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타이핑 치시면 되세요. 자, 확인 눌러주시면 되시고 공급가액은 30만 원에 3만 원. 자, 월일, 그 다음에 넣은 거 현금 영수증. 자, 월일에 3월 10일. 자, 구분은 현금 영수증은 1번. 자, 공급자는 F2번 누르시고 수락만인가요? 네, 수락만 슈퍼를 선택. 자, 우리 현금 영수증 여러분 카드번호란 거 넣지 않아요. 현금 영수증 승인번호는 또 여기다 넣는 거 아니고요. 자, 그래서 카드 회원번호는 공란입니다. 절대 입력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은 10만 원에 부가세 1만 원이 나오게끔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가액 60만 원에 부가가치세 6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다 되셨으면 저장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메뉴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 선택해 주시고, 자, 조회 기간에 과세 기간인 1월부터 몇 월을 3월을 입력하시고, 우리 메뉴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럼 요 부분에 어디 가시자? 14번, 그 밖에 공제 매입 세액 자리. 그리고 우리 일반 매입 41번 자리에 얼마를 60만 원에 세액은 얼마? 6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반드시 누구 눌러라? 저장을 습관처럼 누르셔라. 자, 다 되셨으면 종료하셔서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저처럼 마우스로 클릭해도 되고요. ES키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그래서 신용카드는 기본적인 요건, 우리 왜 음영박스 있잖아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 직접 반영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조심할 게 고정자산 매입이 섞여 있는지, 자, 그 부분만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점수를 득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요. 저희 다음 강좌에서는 이제 의제 매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